자, 아기가 되고 기다리던 첫 레슨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와. 자, 일단 첫 레슨 전에 선물이 있습니다. 와. 우와. 우와. 이제 이거 먹고 하는 거 알죠? 이름부터 이쁘다. 아, 빨리. 아, 맞아, 맞아. 이거 했을 때. QR 들어가서 영상을. 넌 있잖아. 네. 저도 있어요. 내라. 당근, 당근. 당근, 당근. 당근을 만들어버렸다. 온몸이 뻘겋게 될 때까지 담가버린다 지금. 식탁 위로 올라간다 이제. 일단 맨 첫 장에 좀 한번 볼까요? 우리 머리말 한번 가볼까? 사실 머리말 맨 밑줄 있잖아요. 아는 만큼 늘린다라는 말은 제가 한 12년째 하는 말, 대충 한 12년 정도 하는 말인데,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가 목소리라고 한단 말이야, 그죠? 목소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목소리는 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나는 크게 뭐라고 나뉘냐면 톤과 발성으로 나뉘어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톤이 발성일 수 있고 발성이 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개념이 좀 많이 달라요. 톤이라는 거는 사실은 내추럴하면 좋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내추럴을 못 찾아요. 그래서 다른 가수의 소리의 느낌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이제 모창이라고 그러죠, 모창이라든지 아니면 왠지 이렇게 내가 소리를 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꾸며진 이미테이션한 소리들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남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나는 아직 그 소리의 원리대로 소리가 나오지 않는데 귀에 들리기만 한 그 톤만 따라. 근데 그거를 다시 얘기를 발성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목에서 나오는 소리만 따라. 목에서 나오는 소리만.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성대가 좀 싱싱하니까, 이렇게 표현, 싱싱하다는 표현을 하고 되나요? 싱싱하니까 비슷하게 들릴 수도 있어. 뭔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안 나와. 점점 퇴색되기 시작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상하니까. 왜냐면 그 톤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아할 정도의 그런 가수나 뭐 성악가나 뮤지컬이나 판소리 하시는 분들은 내가 볼 때 최소한 10년 이상 항상 소리를 내기.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배웠든 안 배웠든 자기한테 좋은 방식의 어떤 발성법을 이미 알아서 그 결과물로 톤이 나온단 말이지.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러지 않아요, 사실. 그런 걸 자기들 배울 일도 잘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 뮤지컬 배우는 저런가 보다. 그지? 성악가는 저런가 보다. 판소리 하는 사람들은, 아, 저런 소리가 저렇게 나오나 보다. 라는 그게 안 들려. 우리가 그런 말 들어봤어요? 시야가 좁다라는 말. 나는 내가 방송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은 어디에 있다 그래. 우리가 이 블록까지 하면서 하는 얘기 중에서겠죠. 호흡의 근본이 있는 거야. 왜냐하면 과학적으로만 그냥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발성을 굉장히 과학적으로 풀어도 굉장히 짧게 표현할 수 있어요. 호흡을 마셨다가 뱉으면서 성대를 건드려서 성대가 진동하고 그게 후두를 타고 그 진동폭이 커지면서 그 주파수가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 우리가 호흡 연습 처음 시켜서 세게 시키느냐? 자극이 필요하니까. 거기서부터 내는 법을 자극을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 세게라도 하게 해서 자극의 위치를 계속 느끼게 한 다음에 큰 소리가 나도 좋으니까 올바른 큰 소리가 나게 만들려는 거야. 레가 아니라 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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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올바른 큰 소리가 나게, 아, 아가 아니라 허, 허, 허 크게 나오게, 여기서부터 나올 수 있게. 이해됐어요? 이걸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럼 이 소리가 처음엔 투박하겠지. 엄청 투박할 거예요. 노래답지도 않고. 학생들은 그걸 참 무서워해. 노래답지 않아 보이는 거. 그죠? 잠깐이야. 이해됐어요? 잠깐이라고. 노래답지 않은 건 잠깐이야. 왜? 내 머릿속에 노래가 사라졌어? 이거 했다고? 아니라고. 다만 이걸로 치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연습할 때나 이렇게 시키지 막상 이제 시가창 시켰다고 하는데 이거 시가창에다 적용하세요가 아니라고 그랬어. 이해됐어요? 시가창에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한 명만 한번 예를 좀 들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마시는 건 상관없어요. 그냥 깊게만 마시면 돼. 그냥 크게만 마셔도 되고. 그냥 그걸로 몇 번만
하고 한 다섯 번만 세게 퐁 하고 뱉어봐. 한 번, 두 번, 세 번, 다섯 번째는 이제 길게 쭉 그 힘을 기억해. 그걸 쪼이고 있는 기억을. 오케이. 자 이제 심호흡 세 번만. 노래 맨 처음 시작을 할 거예요. 아까 그 I was in here 시작을. 근데 거기서 꾸밀려고 하지 말고 여기 그냥 할 때는 거기로 시작할 거야. 하는 여기서부터 발음이 바로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야. 원, 투, 쓰리. 노래 처음 시작. 찾았어? 다시 몇 번만? 한 두 번만 더. 한번 그 위치 기억. 그렇게 나오는 꼭 기억. 한 번 더. 길게. 기억, 기억. 이 느낌 기억. 그 느낌 기억. 쪼이는 느낌 기억해서 발음을 거기서부터 난다고 생각한다. 원, 투, 쓰리. 어? 안 되잖아. 아이, 그래야 되죠. 근데 I wanna live을 끊어봐봐. 세게 하나 둘 셋. I wanna live 쭉 빼봐야지. 해봐, 봐봐. My full friend on the sand of time. Though there was something that and something that I left behind when I leave this world. And I leave no regrets. There's something to remember. 계속. So they won't forget. 다시 두 번만. 한 번, 두 번 그대로 그 위치 그대로 그 위 거기서부터 시작. I was here. I love. I was here. 그치? I did. I've done everything that I wanted, and it was more than I thought it would be. 오. I will leave my mark so everyone will know I was here. 이렇게 내본 적 있어요? 없죠. 하셨어, 너무 좋, 하셨어요 지금. 아까 분명히 다 같이 들었잖아요 여기서. 근데 네. 센 소리 들었잖아요 여기는. 여기는 이제 이걸 듣고 있었지만 이 소리였어요? 아니요. 전혀 이 소리 아니었어요. 지금 본인이 두껍게 내고 싶어서 두꺼운 소리 나온 거야? 그것도 아니야. 그냥 거기서 끌어냈을 뿐인 거야. 그냥 끌어냈을 뿐이. 이해됐죠? 근데 뭐가 힘들어? 계속 그 위치에서 내려고 하는 그게 힘들죠. 호흡도 계속 그만큼 마셔줘야 되거든. 거기까지 마셔줘야 그걸 쓸 수 있어. 이해돼요? 마셔줘야만. 마셔줘야만 쓸 수 있는 거야. 무조건 거기까지. 근데 우리는 마시는 호흡에 대해서 별로 훈련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냥 대충 마시고 어떻게든 밑에서부터 끌어낸다. 그래서 소리를 끌어낸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야. 뭘 끌어내는 거다? 호흡을 끌어내는 거야. 무조건. 믿을 수가 없어.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해요. 원, 투, 쓰리. 믿을 수가 없어. 꿈을 꾸는 걸까. 정말 죽였잖아 나의 손으로. 블록 갖고 있어요? 오케이. 다섯 번을 하는데 네 번은 빠르게 빼주고 다 마지막 다섯 번째 길게 빼는 거예요. 시작. 한 번, 두 번 하면서 이 기억해. 그 세 번, 네 번, 마지막 다섯 번째 길게 쭉. 괜찮아. 쭉. 자 오케이. 심호흡 세 번만. 한 번 더. 자, 어디서부터 하냐면, 네. 그걸 유지해, 이제. 계속. 하나, 둘, 셋. 믿을 수가 없어. 꿈을 꾸는 걸까. 정말 죽여 자란 나의 손으로. 믿을 수가 없어. 지옥 같은 세상. 태워버려야 해. 불길한 노트. 그렇지만 결국 썩은 인간들은 언젠가는 제거해야 해. 얘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그냥 해란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어때요? 해. 그냥 바로 뚫어서 나오는 거 어때요? 자 그러면 다시 세 번만 더. 하나, 둘, 셋. 자 이상하다. 이상하다도 띄우는 거야. 하다가 되게. 하나, 둘, 셋. 이상하다. 와. 온 세상이 더 아름답게 빛나고 썩은 세상 두고 보지. 와.
않겠어. 오직 나만 할 수 있어. 새로운 세상의 신이 되리라. 어딜 붙어야 되는지도 알겠죠? 네. 초반 알면서 그러면 확실하게 두 번만 더 가봐. 새로운 세상의 신이 되리라 할 거예요. 괜찮아. 스무 번만 하고. 자, 팁 하나. 새로운 세상의 신이 되리라. 오케이. 원, 투, 쓰리. 새로운 세상의 신이 되리라. 자. 내가 두성을 가르쳤습니까? 흉성을 가르쳤습니까? 믹스 보이스를 가르쳤습니까? 그런 거 필요 없는 게 필요 없어요. 지금 본인의 작용이 어땠는지 한번 얘기를 해봐. 그냥 내가 이렇게 느꼈습니다. 몸을 통로가 있어서 진짜 그냥 이렇게 관이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느낌이 진짜 얘는 그다? 진짜 거들 별로 안 했죠. 네, 그냥 자, 좀 전에 본인도 어땠어? 그냥 딱 그거죠. 방금 통로대로 그냥 나오는 거. 그래요. 얘는 뭐라고? 성대는? 그냥 거들기만 해도 된다라는 거야. 이거 왜 갖고 왔는지 알겠지? 왜 회전만 갖고 왔는지.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어. 되게 빠르게. 왜 그걸?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거야. 이런 걸 하라고 그러잖아. 봐봐, 이걸 하는 거에 집중하거든. 내가 지금 계속하면서 무슨 말을 계속했어요? 그 느낌 지금, 그 조이고 있는 그 위치를 기억하라고 얘기하잖아. 나는 여러분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 거, 절대 머릿속에서 우리가 이제 잃어버리면 안 되는 말을 하나 해줄게요. 기미 내라. 내 몸에. 내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을 때 연속 반복 몇 번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을 하더라도 그 느낌. 노래하다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했죠. 내일 이제 개인 레슨 받고 뭐 하고 난 다음에 그거야. 내가 호흡이 애매한 것 같아. 내가 소리를 목으로 쓰는 것 같아. 그러면 딴짓거리하고 소리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거 한번 꺼내서 이거 한 두세 번 불어. 이거 한 두세 번 불어서 그 느낌이야, 결국에. 나는 여러분에게 발성법을 이번에 5박 6일 동안 이걸로만 등록시킬 거예요, 진짜.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고 나는 보는 거야. 진짜 이거 하나면 충분해. 자. 뭐 별 막 그렇게 특별하다면 특별한 거고 특별하지 않다면 특별하지 않은 건데 기초 수업을 하는 사람들하고는 이 수업을 안 해요. 이름은 되게 거창해요. 근데 거창하지 않은 수업입니다. 감성 수업이라는 거고요. 처음에 되게 웃길 거예요. 진짜 막 쪽팔리고 웃길 거예요. 근데 독백을 시키는 건 아니야. 2인 1조 할 거예요. 근데 대사는 한 사람은 한 글자만 말하고 한 사람은 세 글자만 말하면 돼요. 계속 똑같이. 한 명은 가고요. 한 명은 가지마만 할 거예요. 잘 받아쳐만 주시면 됩니다. 서로의 감정에 맞춰서. 티키타카죠, 결국에. 이게 처음엔 되게 웃겨요. 서로 얼굴 보고 이거 하라 그러면.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들어가기 시작하거든. 그냥 즐기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못된 말 중에 하나 뭔지 알아요? 나대지 마예요. 튀지 마, 나대지 마. 진짜 못된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진짜 이 뭐랄까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가스라이팅의 최고 단어라고 생각해 나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10살, 20살, 30살 가면서 사람이 점점 눈치만 보고 살게 돼. 근데 음악하는 사람, 예술하는 사람이 똑같아져. 생각보다 하는 것도 재밌을 거고 보는 것도 굉장히 많은 공부가 될 거야. 오케이, 좋습니다. 자, 서로를 쳐다보고 인사 한번 할게요. 대결. 전 라운드 파이트 이런데. 누가 가를 할래? 제가 가할게. 여기가 가할래? 그럼 여기가 가지맙니다. 알겠죠? 그냥 그 이 사람의 가에 맞춰서 가지마를 가도 좋고 이 가지마의 감정에 맞춰서 본인도 가를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되게 간단해요. 처음엔 장난처럼 시작해도 돼. 어떤 감정으로 첫 감정을 잡을지는 본인만 한번 생각해놓고 계세요. 가가 먼저 생각하고 있다가 준비가 되면은 무조건 서로 눈을 보면서 합니다. 어색해도 좋아요. 어색해서 웃어도 좋아. 오케이? 하지만 최대한 서로의 눈을 봐주세요. 그리고 약간의 서로의 터치는 없더라도 약간의 모션은 할 수 있으면 해도 좋습니다. 잠깐 아이스브레이킹 하세요. 이렇게 눈 보면서 좀
웃고. 이거 진짜 어색해. 그렇죠. 오동. 여러분도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준비. 가나 먼저입니다. 시작. 가.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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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가라고. 가지마. 가. 가지마. 가. 가지마. 가라고. 가지마. 가. 가지마. 가. 가지마. 가. 가지마. 그냥 가라고. 가지마. 가. 가지마. 가. 가지마. 가. 가지마. 그냥 가. 가지마. 가. 가지마. 가. 가지마. 가라고. 가지마. 가. 가지마. 가. 가지마. 가. 가지마. 가라고. 가지마. 가. 가지마. 가. 가지마. 그냥 가.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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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가. 가지마. 가. 가지마. 가. 가지마. 가. 가지마. 가. 가지마. 가. 가지마. 제발 가. 가지마. 가. 가지마. 가. 가지마. 가. 가지마. 가라고. 가지마. 가. 가지마. 가. 가지마. 좀 가. 가지마. 가. 가지마. 그냥 가. 가지마. 좀 가. 가지마. 가줘. 가지마. 가. 가지마. 여기까지. 자. 잠깐 가장 하나 치고 여기 휴지 좀 갖다 주세요. 네. 나 재전 재진을 입고 있는데? 나 행복했어. 내가 그랬죠. 아까 장 되게 에이 설마 했죠. 여기도 어때 지금? 원래 설마 했죠. 나도 막 웃어버려가지고. 나는 왜 그랬나? 왜 울었어? 모르겠어요. 여기는 어땠어? 안타까웠어요. 어떤 게? 뭐가 느껴졌는데? 가지 말라고 하는 거. 점점 그런 목소리도 변화가 있으면서 떨리는 게 들리고 뭔가 안타까움이 느껴지면서도 저는 가라고 해야 되니까 그걸 막 그래서 다른 말을 못하니까 네. 뉘앙스를 자꾸 바꿔줘야 되거든. 말의 뉘앙스. 근데 어렵지. 네. 어떤 부분이 어려웠어? 그러니까 몰입을 안 하면은 그 뉘앙스가 계속 바뀌는 거에 대응을 못해. 그래서 제대로 몰입을 해야지 그런 뉘앙스가 계속 바뀌는 거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하는 것 같아. 이 친구한테서 어떤 뉘앙스를 느꼈어? 계속 바라고 하니까. 스님한테 왔어. 되게 많은 생각이 들죠. 되게 빠른 공방 같아 보이는데도 되게 생각이 많아지죠. 지금은 근데 살짝 호흡이 빠르긴 했거든 서로가. 왜냐면 하나는 있어. 너는 너무 뉘앙스를 맞추려고 하는 거야. 이해됐어? 뉘앙스를 맞추는 것보다 이 사람의 그 감정선이 어떤지를 조금 더 파악하면서 호흡도 조금 봤어야 되는데 너무 빠르게 몰아치니까 이쪽에서 너무 강하게 그걸 먹어버린 거야. 왜냐면 이쪽에서 진심이 나왔거든 자기도 모르게. 제가 가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가 가로 시작하고 여기가 가지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가. 가지마. 가. 가지마. 가. 가지마. 가. 가지마. 가. 가지마.
가. 가지마. 가. 가지마. 가. 가지마. 가. 가지마. 가. 가지마. 가. 가지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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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가. 하지마. 가. 가지마. 가. 가지마. 가. 가지마. 가. 여기까지. 주세요. 주세요. 슬픈 드라마야. 아니 노캐스팅 했어요. 야, 배우 잘 뽑았다. 여친인가? 야. 이 드라마 뜨겠는데? 처음에는 아무래도 연기를 배우면서 연기로 갔었어. 아, 그렇죠. 처음에는 연기 톤으로 가다가. 점점 그게 아닌 걸 느꼈잖아요. 너무 연기 톤으로 가니까 여기도 못 받아준단 말이야. 그러면 너무 연기니까. 근데 중간에 스탠스를 바꿨어. 그지? 그냥 딱 하면서. 근데 그러면서 뭘 느꼈어요? 딱 여기서 스탠스가 바뀌면서. 진짜 갑자기 울컥했어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너무 알찬 수업만 준비를 해주셨고 일단 제일 너무 인상 깊었던 그 감정 수업 그게 너무 아직도 여운이 조금 남아서 정말 어디 가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수업이라서 정말 놀랐거든요. 앞으로 수업은 얼마나 더 대단할지 너무 기대가 돼요. 저도 수업 들으면서 대강은 알고 있었던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쉽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고 저도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연기하면서 감정 수업을 처음 연기를 해봤는데 너무 새롭고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감정 수업이 가장 많이 남았는데 기억에 그 평소에 좀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들이나 간과했던 부분들을 딱 오늘 뭔가 그냥 콕콕콕콕 찝어가지고 그냥 딱 여기 내리에 박아주신 것처럼 그렇게 좀 많은 강하게 인상이 남아서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아, 늘 이제 유튜브에서 계속 보다가 실제로 선생님 그 수업을 듣다 보니까 와 이게 확실히 앞에서 설명하시는 게 더 뭔가 와닿고 더 그 귀에 쏙쏙 들어오면서 옆에서 체험도 하다 보니까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온라인으로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인데 오프라인으로 선생님께서 직접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비포 노래를 찍고 나서 그냥 여기서 블루로 호흡 연습하면서 바로 적용을 해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인터넷에서는 정말 많이 봤어요. 선생님 강의에서는. 하지만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 이게 뭐지? 좋겠다. 아니 근데 하고 나서도 내가 뭐 한 거지? 라는 느낌이 더 커요. 그래서 이걸 또 내일 또 어떤 강의를 선생님이 또 저를 또 변화시켜 주실지 기대가 되고 오늘 한 것도 마음속에 그리고 아까 정리한 거에 열심히 기록해 놓고 네 오늘 하루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장쌤 이제 영상 유튜브를 많이 보고 이제 전 실제로 만나서도 그냥 선생님이 티칭도 해주시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좀 깊게 좀 길게 심도 있게 했던 거는 오늘 저도 처음이어서 굉장히 좀 집중해서 봤고 또 그래 집중해서 봐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정리가 좀 된 것 같아서 좀 좋았습니다. 저도 오늘 여러 가지를 많이 알려주셨는데 제가 그래도 짧지 않게 노래를 공부해왔는데 그 해왔던 것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를 오늘 선생님 통해서 얻은 것 같아서 되게 일주일 동안 선생님 말씀 잘 믿고 의지하고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이틀 만에 여러분이 아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나를 안 기다리던 개인 레슨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어차피 오늘은 첫 레슨이라 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냥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거의 20년을 수업하면서 첫 수업에 득음을 시킨 경우가 진짜 많아. 본인들만 잘 따라와 주면은 좋은 결과물을 얻을 텐데 다만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 이해됐죠? 너무 잘하려고 하면 오히려 인위적이 되니까 그냥 시키는 거 해보고 안 되는 거 싶으면 그렇구나 해요. 그러면 뭐가 아닌지 내가 얘기해 줄 거야. 너무 그런 거에 있어서 나는 뭐, 왜냐면 그런 게 있어. 이제 우리가 오늘 7명을 레슨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오늘 진짜 막 갑자기 콱 하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괜히 그런 거 있잖아. 나는 안 됐는데 뭐 어때? 우리 아직 날짜 남았는데. 저 메인 카메라 보고 인사 한 번만 합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전설입니다. 도망가자 어디든 가야 할 것만 같아. 넌 그만이라도 올 것 같아. 괜찮아, 우리 가자. 너랑 있을게. 이렇게 손 내밀면 내가 잡을게. 있을까 두려울 게 어디를 간다 해도 우리 서로를 꼭 붙잡고 있으니 너라서 나는 충분해. 오케이. 이 노래를 선택한 이유를 한번 좀 제대로 한번 얘기해볼까? 네, 항상 제가 락을 했다 보니까 센 소리만 계속 주구장창 하고 트롯에서도 항상 좀 센 소리의 느낌, 좀 한이 담기는 느낌 그런 곡들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잔잔한 노래, 아예 거의 뭐 없는 그냥 피아노 한 대 뭐 이런 곡들이 많이 저한테 딱 왔을 때 이 완급 조절이라 해야 될까? 이게 이 섬세한 게 아예 하려고 하면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자유롭게 뭔가 이걸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약점은 확실하네. 별일이라는 노래 앞부분만 좀 한번 불러볼까? 한 여덟 마디 정도만. 아, 네. 하늘이시여, 하늘이시여, 구구말리 떨어진 곳 내 못 가도 내 못 가도 님을 살펴 주소서. 자, 여러분이 들을 때는 어때? 앞에 노래, 뒤에 노래 이렇게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들려요? 솔직히 호흡이 이게 조금 더 낮은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앞에 것보다. 근데 뭔가 항상 이렇게 그러니까 걸리고 나서 노래를 하는 느낌, 톤을 만들고 나서 노래를 한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좋아.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뭐 무슨 용어 쓸 필요 없으니까 그냥 본인들이 들린 느낌을 한번 얘기해 줘봐. 확실히 근데 뒤에 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부른다고 해야 돼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본인의 강점을 제일 잘 보여준 노래이긴 하니까 좀 더 힘을 잘 쓰는 것 같기도 하고 확실히 옆에는? 확실히 뒤에 게 시원시원하다는 앞에 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뒤에 거는 어차피 이 친구가 지원할 때 이 노래를 지원을 했었고 잘하는 거니까. 동원이는 어떻게 들었어? 일단 잠 푸는 거나 그런 거가 워낙 강점인데 앞에 노래들은 사실 거의 안 잡고 불러야 되는 노래인데 저음에서부터 이미 잡고 들어가서 앞에 노래들이 조금 톤이나 그루브 같은 게 좀 안 느껴지고 스타일이 좀 아예 다른 소리인 것 같아요. 여기 어떻게 들었어요? 되게 예쁘게 부르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되게 자신도 없고 예쁘게 보여야 되고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기 와 있는 친구들 거의 대부분이 대중음악을 하려고 온 사람들 아니에요? 맞아요. 대중에게 내 음악을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보면 가장 냉철한 대중일 수밖에 없어요. 왜? 나도 지금 배우러 왔거든. 그래서 저 안에서 나도 배워야 될 걸 찾아야 되다 보면은 저 사람의 문제점이 분명히 보여요. 자 일단은 도망가자의 앞부분만 한번 다시 조금만 불러볼게요. 예. 도망가자 도망가자 계속 어디든 가야 할 것만 같아 넌 금방이라도 올 것 같아 괜찮아 자 보면은 다시 불러봐 도망가자 다시 도망가 도망가자 자 나 한번 더 해볼게 더 이 호흡 기억해봐 숨 그렇게 세 번 쉬다가 도망가자 들어갈게 왜 내가 첫 번에 세 번 호흡을 하고 이걸 시켰냐면은 본인이 노래를 하는 순간 부자연으로 시작 노래를 시작하려고 하자마자 나는 노래할 거야 도망가자 이러면 돼 근데 이러는 순간 내가 일부러 과장해서 보여준데 뭐 하냐면 이미 진짜 이거야 응? 나 노래 응? 근데 내가 숨을 식힌 건 뭐였냐면 도망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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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도망가자 가 아 아 도망가자 도망가자 이어봐봐 어디든 가야 할 것만 어디든 가야 할 것만 같아 어디든 가야 할 것만 같아 넌 금방이라도 올 것 같아 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거 가사 없으면 아예 부를 수 없어? 아니 그건 아니야 그럼 너 가사 틀려도 좋아 마시고 도망가자 시작 도망가자 너랑 있을게 이렇게 손 내밀면 내가 잡을게 있을까 두려울게 어디를 간다 해도 우리 서로를 꼭 붙잡고 있으니 너라서 나는 충분해 나를 봐 눈 맞춰줄래 너의 얼굴 위에 빛이 스며들 때까지 가보자 지금 나랑 자, 나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이 친구들 반응 한번 봐. 자, 다시 한번 이제 얘기해볼까? 어땠어? 너무 듣기 좋아요. 너무 듣기 좋고 솔직히 아까는 그 뭔가 이게 너무 강해서 뭔가 억지스럽다라는 느낌도 되게 강하고 있었는데 혹시 하나 말 해야 돼? 제가 원래 그 처음에 보컬을 이제 배웠을 때 소리 자체를 계속 이렇게 잡아가고 이렇게 했는데 다른 보컬을 배우면서 소리를 계속 무겁게 내 소리를 배우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소리를 주로 내가 더 보니까 이게 습관화가 되거든요. 더 세지고 뭐, 더 강력해지고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 습관화처럼 맞붙어 있다 보니까 이게 내 목소리인지 금방 이렇게 내는 게 내 목소리인지 둘 다 네 목소리는 아니야.
어. 일단 감상평 한번 들어봐. 어. 근데 전혀 가벼운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아. 오히려 더 울, 뭔가 그 가사도 그렇고 더 잘 들리고 더 그 감성도 더 오고 훨씬 전 좋아요. 여러분 진짜 찐 리액션 나오게 해줄까? 별리 불러봐. 오오오오 별리를 꾸미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불러봐. 원, 아, 투, 쓰리. 어? 하늘이시여, 하늘이시여, 구구 말리 떨어진 곳, 내 못 떠도, 내 못 떠도, 님을 살펴 주소서. 본인이 어때? 엄청 편하네. 와, 이렇게 해야 뭐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그냥 되게 오케이. 재밌는 거 뭔지 알아? 지금 말하는 목소리도 변했지? 네. 뭐지? 못네요. 말할 때 원래 좀 더 무게감이 있었는데. 근데 본인은 그 무게감이라고 하면서 본인은 누른 거거든. 그게. 제발요. 아, 근데 지금은 그냥 제가 다른 보컬 한번 가면서 원래 목소리가 더 쨍하고 형님도 부를 때도 형님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 그거 하고 나서 점점 목소리가 이렇게 가더라고요. 하지 말아야 돼, 지사한 것이. 그러고 나니까 노래를 부를 때도 원래 편하게 불렀던 것도 답답해지고 트로트도 그냥 뭐 웃으면서 불렀던 것도 점점 안 들리고 점점 막 답답해지고 뭔가 여기가 뭔가 뭐라지? 흐르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저도 이게 아까 말씀하신 똑같이 저도 느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하다 보니 다시 원래 예전의 모습 이제 예전의 모습보다 좀 더 단단한 느낌으로 가는 느낌이라 지금 뭔가 기분이 아주 산뜻합니다. 지금 해브리지랑 한 열통 뿌린 것 같은데. 어쨌든 수고했습니다. 잠깐 컷. 우와. 엄마. 사케야. 엄마. 수고하셨어요. 귀여운 연인들이세요? 자, 인사. 안녕하세요. 김승주입니다. 네. 노래 어떤 거 했었죠? 저 이혜준 님의 그날에 라는 거 한번 오케이. 가 봅시다. 똑같은 일로 싸우다 지친 우리 끝날 때 됐나봐. 너답지 않던 모습 너는 지켜보기 힘들었어. 네가 가장 듣기 싫어했던 얘기들만 뱉어내고 왔어. 그날에 나는 마음이 변했을까. 다시는 보겠단가 보러 네가 못한 숙제 한 거잖아. 나는 사랑이 필요해. 이만큼 아프면 충분해. 네가 핀 담배만큼 날 울었어. 오케이. 본인이 뭐가 문제인 거라고 생각해? 그 일단 고음에서 너무 많은 온몸에 힘을 쓰는 것과 이제 그렇다 보니까 노래 뒷부분에서 항상 이제 불안정하게 이제 힘이 많이 딸리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노래 첫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이제 후렴구 아니면 브릿지랑 너무 힘 차이가 커버리니까 또 약간 이질감도 느껴지고 집중도 안 되고 좀 이런 문제점 그렇게 좀 뭔가 힘을 많이 주다 보니까 뭐 또 한 두세 곡 부르고 나면은 그냥 나가버렸었어요. 즉 컨디션 좋은 날은 쭉 할 수 있는데 안 좋은 날은 두세 곡 부르면은 그냥 쉬어버리거나 아니면 며칠 동안 목이 계속 아프거나
그랬어갖고 아 내가 뭔가 진짜 소리를 많이 잘못 쓰고 있구나 이렇게 항상 생각했어가지고 어제 지섭이 레슨한테 했던 말 기억나? 분배 그리고 선택과 기준 그지 그러니까 힘이 좋아 어쨌든 그건 본인이 알 거야 힘은 좋아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도 사실은 시작점 자체는 제일 좋은 시작점에서 시작을 했어 보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근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피지컬이 좋아서 피지컬로 노래를 부른다? 좋은 얘기지 이렇게만 얘기하면 근데 이제 피지컬을 내갖고 소리를 냈을 때 내가 어떤 방향성으로 어떻게 내서 어떤 분배를 할 것인가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 근데 결국에 본인은 내가 피지컬이 100이니까 100을 다 써버리는 거야 왜? 분배하는 걸 모르거든 어디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거든 우리가 이비인후과에 가면 있잖아요 성대는 어떤 모양만 볼 수밖에 없냐면 위에서 아래로 본 모양밖에 볼 수가 없어 그렇잖아 후드는 지금 이렇게 해갖고 집어넣고 코로 집어넣고 입으로 집어넣고 하면은 이 모양밖에 못 본단 말이야 그리고 그래서 내가 대놓고 얘기할게요 아직도 보컬 레슨을 하는데 이 모양을 그려놓고 수업하는 선생님들이 있어 그래서 무조건 이게 그냥 내추럴이고 이렇게 조여진 모양만 이렇게 그려놓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얼마나 멍청한 소리냐면은 소리는 있잖아요 성대는 여기서 본 모양이 아니라 여기서 본 모양을 봐야 돼 이해돼요? 그래서 성대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봤다고 이해됐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그냥 도도도도도도도도도 이렇게만 보이지만 이렇게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얘가 근데 이게 그런 거예요 아라고 내고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야 근데 아면 아를 못 내는 거야 지금 아인데 무서운 건 뭐냐 봐 아도 아니야 지금 아야 근데 재밌는 거 있어요 내가 레슨을 되게 많이 하는 거 입이 어디에 있다? 그치? 그러면 성대는 어디에 있으면 딱 좋을까? 그렇게만 생각해봐 입이 여기 있어 그러면 이렇게 딱 하면 성대잖아 요 정도예요 거리가 그치? 그러면은 내 입이 여기면 거리로 따졌을 때 한 여기쯤이야 그럼 본인 목은 이제 어디야? 거기야 그럼 그 아를 아 아니야 아 이렇게 하면 될까? 마치 거기가 목이야. 거기가 다치는 거야, 목처럼. 사실 이렇게 했을 때 웃긴 건 뭐냐면 목이 다치는 느낌보다는 이 기도관부터 시작해갖고 전체 호흡기관이 다 이렇게 꽉 다치는 느낌일 거야. 그치? 꽉 다치지. 근데 잘 봐. 여러분 내 소리 잘 들어봐요. 여기도 내 소리 잘 들어봐. 이 기도관 전체가 다치게 하는 소리와 이것도 되게 재밌게 엣지있게 붙이는 소리가 달라. 봐봐. 1번. 그니까 처음에 지금 모르니까 기도관이 다 닫히는 소리는 느낌이 어때? 둥탁하지? 네. 근데 들어봐 두 번째야 훨씬 어때졌어? 정으로 가는 거지 네. 이걸 점점 찾아가는 거야 이 위치에서 처음에 모르니까 자 이제 라디오 다이얼처럼 점점 글로 올게요 정으로 이제 필요한 만큼 와도 돼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올 수? 없으니까 일단은 뭐 해야 돼? 부터가 먼저야 충격을 보니까 일단 강하게 해줘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토하는 느낌이죠 딱 이거잖아 줘도 돼 줘보자고 이게 되게 웃긴 문제야 이걸 하려고 그러면 자동으로 문이 열린다 왜지 알아? 토하려고 목이 열려야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자 계속 일단 내가 이제 학생도 괴롭히는 방법이 뭐냐면 자 지금 100번 하나하나에 다 집중해서 천천히 한 번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이게 그거
저음 치는 데가 금방 지쳐요. 우리가 두 분이 와버렸죠? 자 이번에 닫고 있는 걸로 열 번만. 소리가 커져서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사랑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야. 소리는 있잖아요. 공기의 압이기 때문에 크기가 아니라 밀도야. 밀도가 높을수록 우리가 듣는 소리가 흔히 얘기해서 워딩으로 하자면 단단한 것처럼 들리는 거야. 본인이 더 높은 음도 더 그렇게 더 잘 내고 싶고 하고 싶다면 얘가 그만큼의 압축력을 가지고 그만큼의 컴프레션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뽑아내다가 그렇지. 그리고 한번 가봐. 그 느낌으로 가봐. 나는 사랑이 필요해. 이만큼 아프면 충분해. 네가 핀 담배만큼 난 울었어. 요렇게. 와. 하나도 안 아파요, 목이. 진짜. 목이 아플 필요가 없지. 얘를 안 쓰는데, 지금. 와. 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상희 선배님이 내는 소리가 이렇게 내서 그래. 그래서 키를 올려볼까? 이상해. 희생해 못한 사랑 희생해 못한 인연 먼 길로 만나게 되는 날 나를 놓지 마 근데 얘는 안 아파요. 목이 안 쉬었어. 됐죠? 네. 와,
아. 와, 진짜 신기하다. 이거 안 쓰는데 밖에 들리는 게 저렇게 돼. 자, 인사. 안녕하십니까. 이지섭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노래가 어떤 거였지? 데스노트의 데스노트입니다. 믿을 수가 없어 꿈을 꾸는 걸까 정말 죽여 자란 나의 손으로 믿을 수가 없어 꿈을 꾸는 걸까 태워버려야 해 불길한 노트 그렇지만 결국 썩은 인간들은 언젠가는 제거해야 해 이상하다 온 세상이 더 아름답게 빛나고 거리에는 환한 미소 넘치네 이 노트가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오직 나만 할 수 있는 일이야 이제 나의 손에 맡겨진 이 정의의 심판 세상을 내 뜻대로 세워볼까 오직 나만 할 수 있어 새로운 세상의 신이 되리라 일단 뭐 어저께 비포에 비해서 훨씬 좋아졌지 네. 그러니까 어제 오늘 레슨에서 제일 많이 이해한 것 같긴 해 네. 공부도 되게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어떤 걸 좀 배웠어? 여전히 그래도 많이 쓰이는 것 같긴 해요. 뭔가 예전에 지르고 싶었던 욕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었는데 일단 이 소리 자체가 여기에 솔직히 지금 입이 있다는 생각부터 여기에 힘이 계속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 진동이 계속 울리는 느낌이었거든요. 그걸 계속 유지하면서 했더니 연기에 제 호흡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 뮤지컬 배우한테는 그게 정말 큰 그거잖아요. 근데 어제는 그게 안 되니까 넣을 수가 없는 그냥 목으로 밖에 안 되니까 이 소리밖에 안 나오니까 변화를 줄 수가 없는 근데 지금은 줄일 수도 있네? 키울 수도 있네? 작았다가 클 수도 있네? 나는 이런 변화를 할 수가 있어서 진짜 독특한 느낌이거든요 솔직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근데 너무 편해 너무 자유롭고 노래하는 데가 재밌어요 노래하는 것 자체가 그게 저한테는 진짜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어제부터 오늘의 그 피지컬 수업부터 이런 걸 하면서 내가 볼 때 네가 깨달은 건 아직 결과물에 도달하진 않았는데 네. 어디서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한 감을 찾았고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길이 보이기 시작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그것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굉장히 좋은 준비가 돼 있는 거야 어쨌든 힘은 좋다라는 거지 쓰는 법은 안다라는 거지 근데 그건 되게 큰 거야 그것만으로도 사실 아직 어떻게 보면은 이제야 오케이 이게 좋은 길이었어 라고 내딛었는데 몸이 너무 좋아서 그 첫 내딛음이 예를 들어 42.5km짜리 마라톤이라고 하면은 원래 당연히 0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그 내디딤이 다른 부분들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한 7, 8에서 한 10부터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해됐지? 네. 굉장히 좋은 시작을 하게 됐어. 그래서 그래, 네가 네 입으로 정확하게 얘기했어. 힘은 잘 정돈했어. 위치도 잘했어. 근데 아까 그래, 입의 위치. 결국에 내가 시작해야 되는 위치가 살짝 아직은 맞아요. 여기에 있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줘야 될 때 얘가 아닌 얘로 주는 걸 아니까 그나마 꿈에서 나오긴 했지 네. 근데 원래라면 몸이 만약에 준비가 안 됐었잖아 몸이 그러면 결국 뒤에 가서 다시 이루는 거야 다 노래라는 게 이 장풍이야 15짜리 데미지 장풍이라고 이해돼? 내가 보고 싶다를 부르던 네가 보고 싶다를 부르던 누가 보고 싶다를 불러도 보고 싶다란 노래를 정확하게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그 노래의 데미지는 15야 근데 우리가 그런 게임들을 하다 보면 맨 마지막에 누굴 만나? 왕 그렇지 왕을 만나 네. 근데 15의 데미지를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데미지는 얼만큼 밖에 안 깎여? 아, 5? 근데 5가 깎인 걸까? 아니면 15가 깎인 걸까? 시대적으로 15요 근데 왜 우리 눈에는 5가 깎인 것처럼 보였을까?
체력이 많아요. 더 체력 바가 길이가 같아. 대신에 압축도가 다른 거야. 아, 나는 100인데 쟨 300이야. 아, 그럼 감가상각으로 얘는 일반적으로 나의 몇 배라는 거야? 네. 그러다 보니까 얘 장풍은, 왕의 장풍은 15가 아니라 40. 어, 그래서 그만큼 날죠. 어쨌든 왕도 15라는 보고 싶다를 맞으면 15는 달아. 네. 하지만 얼마나 남아있어 아직 케이지가? 285가 남아있어. 아직 한참 남았다. 이해돼? 내가 여러분에게 피지컬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이유가 이거야. 아무리 좋아져도, 아무리 소리를 내는 법을 알아도 노래는 데미지가 정해져 있어. 이해되지? 네. 정말 좋은 방식으로 정말 잘 부르면 이 15짜리 데미지가 15만 나는 거야. 이해됐어? 네. 근데 그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 아무리 잘 안다고 해도 완벽하게 15만큼만 할 수 있어? 여기서 0.1, 여기서 0.3, 여기서 뭐 하다 보니까 결국 이 노래를 불렀을 때 데미지는 15가 아니라 25에서 30까지 다 할 수도 있어. 네. 이해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피지컬이 좋다면, 내 피지컬을 100이 아니라 200까지 올려놨다면 아직 나에겐 굉장히 많은 힘이 남아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게 피지컬의 의미예요, 사실. 그럼 이 친구의 지금의 소리를 낼 수 있는 피지컬이라는 건 지금 여기 있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게이지바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뭐 절대 이런, 뭐 이런 거 갖고 비교할 필요도 없어. 그냥 그런 거야. 운동하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만약에 민서를 그냥 예를 들자. 왜냐면 오늘 여기서 가장 피지컬이 부족한 건 아직까지 레슨에서는 민서니까. 그럼 민서의 데미, 원래 우리가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는 그럼 몇 정도 되는 걸까? 아,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아, 50, 60인 거야. 그러니까 아까 그런 노래, 네가 골랐던 그런 노래는 노래 자체가 데미지가 30짜리 노래란 말이야. 근데 30이니까 이것저것 감가상각하면 45까지는 날 거야. 그럼 너는 그거 한 방에 이미 끝난 거야. 그거 한 방에 깜빡깜빡 하는 거야, 벌써. 그러니까 그 뒤를 이어갈 수가 없는 거야. 사실 데스노트의 데스노트라는 노래는 굉장히 데미지가 높은 노래야. 네. 그 어떤 뮤지컬 배우가 불러도 데미지가 높아. 네. 만약에 이 풀컨디션의 풀톤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면. 맞아. 그지? 그래서 어제, 사실 지금의 이 힘이 어제보다 강하지 않아? 노래 자체도? 그지? 어제의 데미지가 30짜리 데미지였다면 오늘의 데미지는 50짜리 데미지 노래로 불렀어. 지가 그렇게 불렀어. 맞아요. 어, 맞잖아. 근데 그러면, 어, 방금 뭐라 그랬어? 되니까. 되니까. 왜냐? 아, 어제는 30짜리 데미지의 노래였는데 다른 감가상각들이 더해지니까 얘한테 70, 80이 진짜? 먹어버린 거야. 어. 더 이상. 근데 오늘은 50짜리를 불렀는데도 감가상각으로 줄이니까 한 55 정도까지만 쓸 수 있게 된 거야. 왜? 자, 여기서 중요한 거야.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우는 말 중에 나는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선택과 집중. 어. 무엇을 선택한 거야? 여기서 힘을 주는 걸 선택했고 어디에 집중한 거야? 그래서 거기에만 집중한 거야. 근데 어제는 그 어느 곳에서도 선택을 할 수가 없었고 그 어느 곳도 집중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 날아가 버리는 거야. 피지컬을 안다라는 건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중요한 거야. 내가 어디서 선택을,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느 만큼을, 얼만큼을, 어느 위치를,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해야 되고 내가 그걸 집중하고 있는가? 집중하지 못하는 거야. 이게 어제 레슨에서도 하나 이어지는 것 중에 하나를 보겠어? 그걸 잘 못하니까 방식을 알려주고 무한반복시켜서 몸에다가 때려박아버리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거야. 만약에 피지컬이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마저도 숫자를 줄일 수 있어. 피지컬에 대한 이해도까지 마냥 높잖아? 더 줄일 수 있어. 100번을 연습해야 되는 걸 30번만 할 수 있고 대가리까지 좋으면 10번 안에 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내 몸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해. 내가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내가 가지고 써야 되는지를 몇 번 반복시키니까. 사실 노래는 응용일 수밖에 없잖아, 그거예요. 전혀 노래가 아니었는데도 뭐가. 근데 알아볼라? 알게 돼. 근데 문제는 그거다, 이제. 그 타이밍은 누가 아는데?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근데 미안한데 본인이 그걸 잘 몰라. 그걸 해주는 게 선생님이야. 빨리 눈치. 어? 오케이. 지금 준비된 것 같아요. 그거야. 내가 보는 건. 이해돼? 네. 지금 준비된 것 같아요. 한 번 시켜봐. 두 번 시켜봐. 세 번 시켜봐. 아직이야. 네 번 시켜봐. 10번 시켜봐. 아직이야. 15번 시켜봐. 어?
조금 온 것 같아? 그럼 한번 질문 던져보는 거야. 알겠어? 한번 좀 알 것 같아요. 그럼 몇 번 더 해봐. 그거야. 내 방식은 항상 그거야. 되게 생각보다 단순해. 몇 가지 진짜 간단한 솔루션 툭 던져주고 그것만 찾으면 돼.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해봐, 해봐, 뭐 해봐 할 때는 난 그게 지금 보인 거야.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이해하고 이것만 지금 쓰면 된다는 거야. 머리 쓰지 말라 그런 거야. 그래서 고민하지 말라 그런 거야. 눈 굴리지 마. 사람이 눈을 굴리는 게 뭔지 알아? 그쪽 뇌 쓴다는 뜻이야. 이쪽 뇌 쓰는 거야. 찾는 거야. 뭘? 빠져나갈 구멍을. 찾지 마. 앞만 봐. 알겠지? 지금 너는 선택 잘했어. 집중도 나쁘지 않아.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오고. 네. 무슨 선택을 해? 막 뱉어도 돼. 괜찮아. 하고 싶은 말 다 해. 음악적으로는 그 이제 여기 이 스토리 라인에서 제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 더 강하게 얘기하고 싶은 부분, 줄이고 싶은 부분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노래에 있어서는 그걸 하기 위한 조금 방법들도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다 들어가고 내 손끝에 남은 너의 향기 흩어져 날아가. 이런 느낌이거든. 얘기지만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여기 안 넘어갈게요. 방금 아 하는 여기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 하 둘 다 여기 있을 거예요. 거기 있게. 지금 보면은 진짜 최대한 들이마시고 나서 들어가는 몸의 힘을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 들어가는지. 우리가 호흡을 들이마시면 배를 짜부뜨리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우리 몸은 한정적입니다. 그럼 그거를 버텨야 될 거죠. 그 버티는 근육이 복근 중에 안쪽에 있는 근육이거든요. 그리고 등을, 그리고 횡격막, 그리고 밑에 이제 골반에서 이제 받쳐주는 근육. 그것들이 심부 코어 근육. 우리가 실제로 운동하지는 호흡할 때 그 근육을 느끼고 그 근육이 힘이 들어오도록 호흡을 해라가 이제 배에 힘줘라, 배를 내밀어라가 이제 그 의미인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진짜. 와 하지 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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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 잠깐만. 저 안 나온 거예요? 잠깐만. 자, 누가 와를 할래요? 잠깐 공기 빼고 해주세요. 공기 빼고 해주세요. 아, 못 들을 것 같은데. 와 하지 마. 와. 와. 와가 이겨였구나. 와. 이리 와 이리. 와. 와. 없지. 이거. 이거 와. 제가 와라 하는 게 아니라. 예. 엑스마다 차를. 예. 이리 와. 괜찮아요? 네, 이리 와. 네. 네, 하지 마. 이리는 뺏자. 인사할게요. 이리 와. 야. 자, 인사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30살 남자. 남자. 아, 서로 성별 확실해야지. 확실해야지.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29살 남자 최전설입니다. 준비. 와, 하지 맙니다. 시. 와 하지 마. 와 하지 마. 와 하지 마 제발. 와 하지 마. 와 아 하지 마. 와 하지 마. 와 하지 마. 아 아 와 하지 마. 와 하지 마. 와 아이 하지 마. 와. 와.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와. 하지 마. 와. 하지 마. 와. 하지 말래 너. 와. 아. 하지 마. 와. 하지 마. 하지 마. 아, 하지 마. 와, 하지 마. 왜 이렇게 하지 마. 와. 오케이, 여기까지. 아. 아. 어떤 와였어? 왜? 아, 아니, 그런 거 와였어요. 어디서 기는 거예요? 하나 될 것 같아요. 진짜 하나 될 것 같아요.